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이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뭐 보이는 라디오 방식, 그것의 두 번째 컨텐츠가 되는데요. 바로 일단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양님. 제 사연이 꼭 당첨되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름, 주소는 비공개로 해주세요.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전 30대 후반으로 결혼한 지 5년 차입니다. 평소 쑥스러움이 많아서 연애다운 연애를 못하고 친한 언니 소개로 만난 남자가 있어요. 평소 저를 좋게 봐주던 언니였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남자가 있다며 만나보라고 했죠.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보니 저랑 동갑에 얼굴도 미남처럼 곱상하게 생기고 말도 얼마나 자상하게 하던지 저는 첫눈에 그 사람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아, 어딜 가도 이런 남자 못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3개월 정도 만났는데 그 남자도 저를 좋게 봤는지 뜬금없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술집에서요. 평소 그이와 저는 술을 즐겨했고 몇 번 술자리를 가져보니 주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쳤지만 술 기운인지 뭔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어머님 문제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규모가 꽤 있는 사업을 하셨고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 두 분 다 인상이 좋아 보이셨지만 막상 겪어보니 시어머님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처음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가면서 저는 나름 신경 써서 홍삼이랑 과일을 준비해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글쎄 얘야 나는 열이 많아서 이런 거 먹지도 못하고 과일도 딱 보니 별로 싱싱하지도 않구나. 어디 동네마트에서 급하게 사왔나 보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도 과일 싫어하는 거 모르니? 제가 듣기론 분명히 홍삼을 자주 드신다는 말을 듣고 준비했는데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죄인인 마냥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님의 간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니네 집은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응? 내가 집 하나 해줄 테니, 응? 우리 집 근처 아파트로 들어오너라. 시어머님은 말끝마다, 응? 이란 말을 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저는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었고 결혼식 자금도 부모님께서 섭섭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시댁에 비해서는 금액의 규모가 부족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부모님께 손벌리기 싫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 힘으로 작게나마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얘야 그럼 우리 아이가 코딱지만 집에 살라는 말이니? 이러면서 정색을 하셨지요. 너무 속상해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니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돈을 다 관리하셔서 자기는 얼마 모인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때라도 결혼을 물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다행히 잘 조절되어 각자의 집 중간쯤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은 무사히 올렸고 행복할 것 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어머님과의 사소한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남편은 시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집에서 반주만 하더니 주말에는 친구니 회식이니 가슴 핑계를 대며 만취가 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꼭 과음을 하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어머님께 황태국을 얻어먹으러 갔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네 번도 가네요. 처음에는 어머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가지 말라고 내가 끓여주겠다고 하니 그 맛이 안 난다고 싫다며 계속 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큰 사건이 터졌지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너무 취해 자고 있길래 어떤 마음이 들어서인지 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제가 폰을 보는 성격이 아니라 패턴은 걸려있지 않았어요. 보니 너무 충격적인 게 제 번호는 그냥 제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시어머님은 내 사랑
하트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시어머님은 그것이 불만이셨나 봐요.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를 이혼한 부부인 양 행세하고 그 잘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다시 장가보내려고 선을 자꾸 보라고 하네요. 정말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아직 제가 폰을 본 사실을 말하진 않았어요. 쓰다 보니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좋았는데 이 일만 생각하면 너무 욱하고 올라오네요. 주체하기 힘듭니다. 너무 화가 나서 수치스럽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네요. 저희 친정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죠, 미양님? 남편, 시어머님, 제 사주 다 보내드립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지금 사연은 진짜 대단하네요. 야, 근데 진짜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진짜. 결혼을 했는데 또 선을 보라 한다.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부부예요, 부부. 궁합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이 시어머니를 혹시나 제가 만날 일 없겠지만 면담을 한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좋은 운이 있고 보통 운이 있고 안 좋은 운이 있고 뭐 20년이나 30년 중에 돌아다니는데 이 아드님 남편분은 이제 좋은 운이 끝났어요. 그리고 무죄 사주라 그래서 자식은 없고 아내 운도 없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제가 좀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연세가 꽤 많으세요. 아내분은 사주가 너무 좋아요. 자녀분이 최소 3명은 보이고 남자복도 좋은데 이 사주로 치면 편관이라고 있습니다. 편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칠살 그래서 나름 좀 해친 요소거든요. 딱 그 대운에 걸려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이제 갈라설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닙니다. 운도 다르고 같이 가는 길이. 운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은 한 공간에 못 살아요. 그런 이치로 이 여성분 앞으로 운이 계속 좋아지는데 남성분은 계속 운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와 여성분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제가 원래 사주 볼 때 뭐 연애라 헤어지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맞죠? 남의 일에 막 업을 쌓는 일에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두 분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갈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년 그러니까 한 내후년 여름 한 8월달쯤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그냥 이제 마음을 돌리셔도 되고 만약에 남편분이 각성을 하셔서 한번 오래 만나보고 싶다 그러시면 적어도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5년은 같이 또 힘든 시기를 보내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몸 좋은 헬스보이가 아닙니다. 마마보이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잘 하실 겁니다. 혹시나 조금 더 답답한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메일을 또 보내주시면 제가 또 따로 또 정리해서 또 간단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 많습니다. 힘든 사연이 있으시다면 제가 댓글에 영상을 남겨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사연을 보내실 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